오늘 제목을 응답 24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공연이 준비가 됐는데 우리 초청받은 새가족들은 뭐 공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새가족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용어도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초청받아서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각장애지요. 농인 교회가 있고, 드림교회, 지체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사랑교회, 이제 발달장애, 그렇게 교회가, 세 교회가, 전문교회가 있습니다. 현장들이 다 전문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전문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갈수 없는 영적 빈 곳을 찾는 곳이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찾기가 힘든 그런 영혼들이 있는 영적 빈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적 빈 곳에 사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문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교회 특징을 보면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는 지역 중심으로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 전문교회는 지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같은 정서, 같은 입장, 같은 형편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때 지기보다도 개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집중력이 더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연합축제는 아주 중요한 원리스지요. 하나 우리 장애인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 되는 이러한 축제인데 왜 이런 시간을 가지느냐? 농인들 중에 또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중에서 또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정된 자들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연합 집회고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기회의 차이점은 상황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애인이지만은 그런 상황 환경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한 환경에서 불평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이 그런 감사가 그런 축복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유명한 전도자 성경에 보면 제일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이분도 장애인이었어요. 간질 아시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팍 쓰러져서 온몸이 팍 떨지요.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간질하는 분과 같이 있었는데
수시로 간지를 해요. 수시로.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군대에 두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빨리 제대로 시켜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지를 하는데 모습이 막 너무 비참해요. 이 병을 바울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질 정도가 아니고 안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타까운 전도자인데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 중에도 목사인데 이분이 사도 중에도 사도요. 그렇게 유명한데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간질 이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 사단의 가시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목숨 걸고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고쳐줄 거니까 너는 그 질병 가지고 내가 나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럴 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느냐? 약한 사람 좋아해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배운 게 없어요. 그냥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다 거의 다가 한 사람이 똑똑했어요. 누구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외에는 다 가난했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그때도 학박사 있었고 그때도 유명한 사람 많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계복음하겠다고 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어부들 그것도 뭐 형제들 막 그렇게 해서 왜 하셨냐?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어부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고 단순무식해요. 단순무식해.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저도 우리 아들이 농인이에요. 농인. 우리 농인인데 농인으로 태어나서 농인 진단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막 그냥 매일 밤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그냥 회사 퇴근하고 오면 교회에서 그냥 잠에서 고쳐두세요. 그렇게 기도를 3년을 의자에서 자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기도할 때마다 전도해라. 아, 우리 아들 고치는 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전도인데 그거 전도해라. 기도하면 전도해라. 그래서 아들 고치는 거 제쳐놓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전도했다. 전도. 제가 부산에서요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청년 때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우리 아들은 어찌 되었냐? 아직도 농인이에요. 농인인데 여기 농인교회 이제 목사하다가 지금 저 팔라완 필리핀에 선교사로 농인 거기도 농인 많아요. 필리핀 농인 많은데 거기 선교사로 농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장애인 가정이에요. 장애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서시느냐? 몽땅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위해서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 가지고 쓰임 받는다니까요. 장애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장애를 장애물로 보지 말고 장애를 기회로 보시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농인이 아니었으면 저 목사 안 해요. 안 돼요. 목사 체질도 아니고 또 목사할 생각도 없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목사의 그 비참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 싸우고 쫓겨나고 교회 갈라지고 어려서도 봤기 때문에 절대 목사 상상도 안 해요. 0.001%도. 그런데 아들이 장애인데 그 장애를 하나님 기회로 쓰시더라고. 장애를 기회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장애 뭐 멀쩡하게 보여도 다 장애 다 있어요. 간접적 장애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기회로
그 약함을 가지고 기회로, 그 단점을 가지고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장애인이지만 시력으로 사용하신다.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앉아서 그리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전문교회, 농인교회, 지체장애교회, 이 발달장애, 이 교회 가족들이 지금 왔습니다. 또 초청받아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 축복을 받느냐? 누가 장애인들을, 장애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지금이죠, 지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성공하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어오면, 그 말씀 내 삶 속에 적용되면,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쓰임 받게 된다. 그럼 첫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나를 살리는 혁신이 있어야 돼. 혁신, 이노베이션.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다 까부사버리고, 그냥 막 브레이크 도자를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나를 살리는 혁신을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복음 각인시게 돼.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이런저런 핑계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왔다 저게 왔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고 기분 좋으면 왔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평생 영적 장애인, 육신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이 복음,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뭐하러 왔냐?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러 오셨다고요. 정은주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러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돼요. 첫째는 죄가 해결돼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 자기도 알지 못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가 장애 되고 싶어 장애 됩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장애인이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는 사람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돼야 돼. 삶에서 또 죄 짓잖아요. 원죄, 그걸 자범죄, 원죄, 자범죄, 원자범죄. 그 죄에서, 죄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이 편치 않아. 행복하지 않아. 자유롭지를 못해.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토탈,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 제사장 대신 예수를 믿고 살면 죄에서 해결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집 나간 자식 집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끝이잖아요. 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그 창조 원리예요.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면 점점 불행해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 품에 살면 이제 살맛 납니다. 살맛 나. 장인이지만은 살맛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생식 기능은 동물하고 비슷한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으면 돼요. 개는 보신탕 해먹으면 되고 소도 꼬리곰탕까지 다 먹는데 사람은 죽으면 태워버려요. 묻어버려요.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떠나버리면 육신은 죽었다 그래. 영과 유익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러는데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그냥 아 죽었구나 묻어버려 태워버려요 그냥.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못 잡아 다 없어. 왜? 영적 존재 영이 떠나버리는 데 아무 쓸모 없어. 태워버려 묻어버려. 그러니까 영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 모르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또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 치유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어져서 아, 전에는 전혀 교회 가도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뭔지 들리지도 않더니 아, 이게 들리네. 그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장난치지 말고 뭐 어쩔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라 내 주인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승리의 부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 어? 이창원 목사님 보세요. 지체 장인인데 목사 하잖아요. 어? 목발 짚고 행복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 장인이 치고 저 얼굴 좋은 사람 봤어요? 못 봤지 별로.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상이 좋은 거요. 뭐 제 인상도 나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한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이렇게 주면 오늘부터 어디 가느냐 잠 못 자요. 그 돈 지킨다고 전부 도둑놈 곳이 다 보이고 만나러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내 돈 절대 행복 없어요. 장관 해보세요. 대통령 해보세요. 행복한가 대통령들 보세요. 다 교도소 안 갔던 대통령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대가 거의 다 재벌들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재용 삼성 다 거의 다 뭐요? 이혼하고 가정 다 박살나고 그 동생도 박살나고 막 뭐 이렇게 뭘 약을 투입해야 잠을 자고 우리는 머리만 대면 자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대통령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다 가져도 지구를 다 가져도 행복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 영적 만족 없으면 육신적으로 다 가져도 만족 없어요. 그래서 마누라를 한 1000명 이상 가진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마누라가 얼마나 많았던지 다 알지도 못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았지만 막 금그릇에다가 금침대에다가 그렇게 살았지만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육사상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는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만족하면요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중심으로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은 이 시간 영접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따라 다 눈 감으시고 기도 따라 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신 분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면 돼요. 무슨 하나님이 치사하게 인간에게 뭐 돈 달라, 머리 깎아라, 모욕해라, 그런 거 뭐 준비해 가오라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하,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럼 끝이에요. 공기가 덜락날락 하나 보입니까? 공기. 공기 없으면 5분 이내에 싹 다 질식사에 죽어요. 공기 보이냐고요, 공기가. 어?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지금 내 속에 들어갔다 산소 들어가 탄소 나오고 이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 공기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나갔다. 자, 이렇게 공기가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예수 영접한 여러분 이 시간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온 분들은 예수 영에 들어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좀 나를 치유해 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아멘.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오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값없이, 값없이 공짜로 선물이야, 선물. 선물이 무슨 그런 무슨 저 가격을 먹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냐?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 이제 믿는 나에게, 복음 믿는 나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나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이제 교회에 온 교회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인생을 사는 거야. 이걸 재창조라. 어?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뭐 종교 다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모셔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1장 3절 8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요. 1장 1절이 뭐냐? 복음의 완전성이 갈보리 사느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갈보리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갈보리어냐? 1장 3절에 보면 감람산 어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앞으로 갈 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간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 안 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어냐? 1장 8절에는 마가다락방 어냐? 우리는 세상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들 못 받으면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라고 성령이 임했으니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영교회는요 원색적 복음, 사실적인 성경적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면 절대로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교회 나오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실감나는 실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여러분 이제부터 주인이 누구냐? 돈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냐? 세상 쾌락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 배설물,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똥, 똥. 그걸 뭐 좋다고. 불신자들은 다 그걸 좋다고 가지고 있어. 죽으라고 가지고 냄새나는 그거. 없어질 거 그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Christ is all 그랬어요. 만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만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 이미 다 하셨구나 라고 체험한 것이 교회 평생 다녀도 몰랐는데 신학교회가 목사 돼도 몰랐는데 어느 날 이거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행복해요. 너 나 상관없어. 내 꼬라지 보면 늘 실망하고 늘 좌절하고 그랬는데 별 관계없어. 나와 내 수준과 상관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적 집중을 하게 되면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체험해라. 이 바울이 안질로 간질로 고생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를 여행해야 된다. 여행.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 탁 들었으면 이 가슴까지 30cm 이 여행을 해라.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 나에게 영향 입을 수 있도록 좀 묵상 좀 해라. 응?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개인 적용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뿌리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장애인 몸으로 살아갑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정상인들보다 은혜를 갑절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헤븐리 파워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이에요.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고 형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파워, 힘. 그것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 희공간초리라 237 이제 빛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이런 말은 좀 어렵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보다 학벌도 낮고 우리보다 가문도 안 좋고 뭐 세상 말하면 뭐 막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헤븐리 파워 기도하니까 주었기 때문에 그 파워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무력함이 전능함에 기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무력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전능한 그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기도가 그런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람이 능력 있게 돼요. 기도를 하면 사람 아주 파워풀하게 파워풀. 기도하면 대단한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나빴는데 머리가 되게 좋아져. 남들이 못하는 거 못 보는 거 다 봐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고 능력 있다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저는 무력하기 때문에 늘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못해요. 늘 기도합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기도하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눈이 탁 열립니다. 사람 딱 보면 대강 알아요. 점쟁이는 아닌데 딱 한 10분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속이 싹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지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했던 사장 출신이에요. 제가 장로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또 목회를 하면서 30년, 35년째인데요. 한 번도 사기를 당한 게 없어요. 사업할 때. 딱 부서 딱 만나고 이야기하면 딱 느껴지는데 아, 이 사람 어떤 생각 가지고 있구나 느껴지는데요. 목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산 촌놈이 서울 올라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두 가정하고 목동에서 시작했는데 목회도 안 해보고 난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한 거 장로하다 그냥
그럼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 성격이 또 제가 또 경상도 부산 놈이라 굉장히 세요. 말투가 세요. 속은 마음은 따뜻한데 말투가 말 표현력이 세요. 그러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게 핸디캡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35년을 이 조그마한 구텅이 하나 사가지고 이 부록을 다 차지했는데 35년 동안 질문도 안 받아봤어요. 우리에게 시험 하나 없었어요. 질문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교인들이 뭐가 캐션인지, 뭐가 불만인지 다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막 저 어린아이들 태영아부터 해서 당해가지고 쫙 원리스 하나에 하나 하기가 또 내인데 뭐 질문했다가 살아남겠어요. 딱 하나야 딱 하나. 사탄이 어디 쪼갤라고 어디 시험들게 교회를 쪼갤라고 어? 그 못하 저는 못해 신앙을 신앙이 오래 교회 했잖아요. 사단 통로를 다 알고 있어요. 어? 요것들 당 찍고 요것들 지금 눈빛만 봐도 아 제가 은혜 받구나 막 안 받구나 그냥 앉아 있구나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처럼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안 하세요. 사기당하고 뭐 보정 들어가지고 뭐 재산 날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 기도도 정식기도가 있고 무식기도가 24, 25 영 기도했는데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게 됐는데 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나빠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우리 이제부터 까짓거 뭐 망해봤지 얼마나 더 망했냐. 이제부터 정말 예언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잡소리 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올인하자 올인. 아멘. 그게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혁신이라서면 두 번째로 현장 살리는 혁신이에요. 현장. 자 이제 내가 살아났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났는데 뭐 이제 내가 완전 혁신했으면 이제는 현장 다시 말하면 정인 체질이 돼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쓰시는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지. 이걸 제자라 그래. 제자. 제자. 그래서 예, 우리 이제 우리 3개 전문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배치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다 아주 똑똑한 유능한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이제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현장 보러 눈을 확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맨날 내 문제 걸려가지고 내 자리에 걸려가지고 내 이름 때문에 내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망한 사람 많아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혁신됐으면 이제는 현장을 혁신, 교회 현장, 세상 현장, 삶의 현장 그걸 살려낸다고 나가야지. 아멘. 그게 축복 원리예요. 원리.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헤븐리 시스템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요 보면 고집이 세요. 의외로 우리 아들도 농인인데요 그냥 고집 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요즘 좀 나이 좀 드니까 한 40 넘으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고집세면 안 돼. 말씀 중심 이 현장 보는 늘려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안진병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돼. 나이가 40살쯤 돼. 나이 40살쯤 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와요. 아, 다른 사람들은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동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보이 한푼 줍쇼 한푼 줍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아, 이 사람 살려줘야 되겠다. 너는 지금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가 있으면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벌떡 일어나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책입니까 영화입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버리니까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강원도보다 적은 그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니 저 평생에 그 성전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저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일으켰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막 걷고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래 뭐 이렇게 앉으면 일어나니까요. 5,000명이 그냥 교회로 몰려왔어요. 제가 개척할 때 안전병이 아닌데 윤보익이라고 귀신 들리고 자폐가 있고 키가 조그만한데 집에서 창피하니까 지하에다가 가다 놓고 먹을 것만 줘가지고 상처는 이렇고 다리는 짤락하고 발바닥은 발은 내 손보다 작아요. 그걸 설 수가 없지. 안전병인데 그걸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한참 기도할 때입니다. 철학 기도할 때인데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그 윤보익이라고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렸지 지금까지 일어나가 걸어가 집에 갔어요.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박수 치는 분은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아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개척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재창조 역사에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으로 갑시다. 결론으로 토끼 몰이를 막 할 때요. 토끼를 몰이를 이 사냥개들이 하잖아요. 사냥개를 탁 불어 막 사냥개가 막 딴 토끼를 잡았는데 끝까지 가서 토끼 모가지를 물고 오는 개가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빠른데 이 사냥개들이 막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사냥개죠. 왜 포기하냐? 그 사냥개는 토끼를 본 적이 없어. 그냥 뛰어가는 저 동료 사냥개만 보고 따라가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데 이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의 특징이 뭐냐? 토끼를 본 거예요. 토끼를 본 사냥개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끝장을 봐요. 끝장을. 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세요. 처음. 아시겠어요? 아,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번 실행해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체험이에요, 체험이.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욥기 4장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 체험하고 나니까.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그 겁쟁이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것까지만 봤지 부활한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잡혀가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분명한데 살아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평소 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와서 자기들 앞에 평안하냐 찾아오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하지 않았냐? 내가 죽으면 살 말 살아난다고 그래 말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들은 희생을 그렸어요. 전부 다 순교했다네요. 순교. 십자가 처형당했다니까요. 전부 다 그 겁쟁이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종교형으로 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늘 삶 속에 체험하면서 그리스도가 이것도 해결해 주시구나. 그리스도가 이것도 해결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살리는 혁신. 현장을 살리는 혁신. 우리 새 전문교회가 다 그 정인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